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13-5로 완승을 거뒀습니다. 롯데는 어제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KT 선발 투수 고영표를 상대로 나승엽이 3타자 연속 적시타를 날리는 등 1, 2회에서 6점을 따내며 KT를 제압했고 9회까지 기세를 몰아 승기를 잡았습니다. 이날 경기로 손호영은 최근 29경기 연속 안타를 달성하며 연속 경기 안타 부문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.